오늘은 주제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입니다. 공부 한번 해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깨달음을 얻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잘 보시라고.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요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밖에서 공기도 들어와야 되고 물도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밥을 먹어서 이렇게 땅에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는 존재한다. 자기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모르면 풀 수 있는 열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도와준 덕분에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이 말은 못했다. 그러니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기가 어려웠다. 자, 금방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깨달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깨달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생각은 어떤 생각이 나올까요? 긍정적인 생각이 나와요. 자, 그럼 얼굴은 어떤 얼굴이 될까요? 웃는 얼굴이 된다. 말은 어떤 말을 사용할까요? 부드럽고 따뜻한 말, 그죠? 부드럽고 따뜻한 말.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보다 많은 행동을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덕분에 사는 줄 모르고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항상 뭐요? 감사는 보다 불평불만하네. 불평불만. 마음이 불만한다. 그 다음에 불만하는 사람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올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와요.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 얼굴은 어떤 얼굴이 될까요? 찡그린 얼굴이 된다. 그 말은 어떤 말이 나올까요? 신경질적인 말이 나오지. 신경질적인 말을.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기한테 잘해주기를, 잘해주기를 바란다. 바란다.
감사한 마음, 긍정적인 생각.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을 다 보십시오. 성공을 원하는 자, 행복을 원하는 자,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은 자기 개발서 3000권을 다 분석해 보시라고. 이게 공통적인 답으로 제시해 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 나오고 긍정적인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에 대한 해답은 말씀을 해놓은 데가 잘 없습니다. 덕분인 줄 여러분들이 알면 이게 그림자예요.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이런 게. 그런데 이 덕분인 줄 아는 여기에다가 핵심 포인트를 딱 찍어주지 않고 여기 나 그림자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언제나 행복하게 산다며, 행복하게.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게 바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다. 자, 불만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찡그린 얼굴, 신경질 말하고, 잘해주길 바라면, 이런 사람은 늘 고통 속에서 산다. 이게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이다. 세상을 사는데 자업자득인 줄 모르고, 상대방 탓을 하면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